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고 비전공자이며 하는 업무도 위험물과는 그리 관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소방시설 관리사를 응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직장 생활만 하다가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알아보다가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즐겁더군요. 쉽지만은 않았지만 거의 20년 만에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건데요. 실기와 필기를 동시에 합격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필기는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 10년간 문제를 3번 정도 풀고 갔는데요.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고 실제 점수도 86점으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필기는 CBT로 바뀌고 문제 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약 6년간 기출문제를 풀고 갔는데요. 먼저 기출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종합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와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믿고 정성껏 풀었더니 64점이라는 아슬아슬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배우락의 여승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기초 화학부터 맡기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네이버, 유튜브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봤는데 그때 여승훈 선생님의 샘플 강의를 듣고 바로 배우락에 들어가서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었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기만의 정리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정리노트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자기 본인이 정리를 한 자기만의 정리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물 기능장 공부는 외울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리노트인데요. 여승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교재를 보면서 나름 첫 번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등을 풀면서 빠진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제가 사용한 방법인데요.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한 노트가 실기 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실기와 필기는 전혀 새로운 분야가 아니고 실기는 필기에서 좀 더 깊게 나간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필기 때 정리한 노트에 좀 더 보완해서 실기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정리를 했고 각 챕터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여승훈 선생님의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화학 부분입니다. 주기율표 암기법이라든지 강의 중에 툭툭 내뱉으시는 그 암기법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 암기법들이었습니다. 가령 마그네슘, MG라고 하는데요. 여승훈 선생님이 강의 중에 MG는 새마을 금고죠? 라고 농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그네슘의 비중이 1.74인데 저는 새마을 금고의 이율이 1.74다. 그래서 비중은 1.74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암기법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꼭 외워야 될 부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리노트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암기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일 강의로만 듣다가 이렇게 거꾸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열정 넘치는 강의와 위험물 전문가다운 핵심을 찌르는 강의가 저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는 1.4배속으로 좀 빠르게 들어서 선생님 목소리가 좀 빠르게 들렸었는데요. 선생님의 정감 넘치는 강의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위험물 기능장 준비 기간을 3개월로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필기 1개월, 실기 2개월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실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필기를 2개월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필기 1개월 이후에 필기 시험 볼 때까지 도저히 불안해서 필기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필기 때 기초를 충분히 쌓아놓는다 그러면 실기 때 그 기초를 이용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은 평일 퇴근 이후에는 3시간,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공부를 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설 연휴가 포함이 돼서 설 연휴 때 진도를 쫙 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준비 기간을 좀 더 가져가야 됩니다. 필기는 사실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기는 다릅니다. 실기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 기출문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실기 문제를 풀고 나오면서 느낀 점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초를 쌓는다 그러면 누구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